차영규 소장님, 아까 시황 설명을 해주셨을 때 이제 바닥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바닥론이 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바닥을 확연히 확인했다라는 것들이 눈에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이 우리가 이제 그 코스피가 이제 하락하기 전에 3,000포인트를 작년 10월서부터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거의 뭐 한 석 달 동안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지수가 움직였죠. 그러다가 1월 들어서 3,000포인트가 2,600까지 수직 급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그 파동으로 인해서 2,600에서 2,800 그리고 지금 최근에 2,650에서 2,750 사이에서 잔파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파동이 생기면서 이 파동이 잦아들면서 멈추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 확연히 좀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물론 이제 보는 분들에 따라 다릅니다만 반등의 폭이 2,800까지 갔다가 2,750이니까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바닥은 2,600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각 수렴형 이런 모습들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그 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일부 대형주들의 강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죠. 일단 대표적인 주자로서 한국 항공우주를 들 수가 있겠죠. 제가 이데일리에서 올해 초에 말씀드린 이후에 거의 지금 뭐 한 50% 이상 상승 흐름도 지금 50일 신고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고 LG노텍 같은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살아 있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개별 이슈 때문에 살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봤던 네이버 카카오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다양한 이유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속을 뚫고 가는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우량 대형주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건설주가 됐던 2차전지 소재가 됐던 이런 쪽들의 이제 종목들이 오늘 뭐 뚜렷하게 오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바닥을 잡았다라는 인식 속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이제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 시장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로 눈길을 좀 돌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좀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유가가 지금 오늘 좀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의 이제 고점이 어느 정도 확인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대신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점을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죠. 우크라이나 이슈가 뭐 끝난다고 해서 에너지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비상사태를 좀 선포하고 있을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안주로 나오는 게 원전이라는 것이죠. 원전이 참 매력적이죠. 그 작은 규모로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근데 또 단점은 바로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전을 지으려고 해도 정말 빨라야지 뭐 설계라든지 또 입지 선정 이런 우리나라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더라도 최소 빨라야 5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전기라는 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데 원전을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저는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효율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240기가와트급의 풍력 설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태양광 설치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부분들이 변함이 없다라면은 관련해서 어떤 매력도가 서서히 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유가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의 관심도가 그전에 없었던 부분들이 조금 수렴을 하면서 다시 좀 관심이 나온다면 일단 대장주 중심들을 해가지고 뭐 CS윈드라든지 OCI 같은 종목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규 소장님. 일단 제가 관심 갖는 것은 뭐 한국 항공우주는 올해 초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관심 한 게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도 현재 지금 한국 항공우주와는 좀 차트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지금 고점을 뚫어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LIG 넥스원도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전쟁 관련주로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방산주들이 수출에 대한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그 우리도 이제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무기 수출국 5위로 등극하는 그런 기염을 좀 토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쟁하는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선진국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무기를 판매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큰 경쟁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무기가 아무래도 뭐 미국 무기보다라든지 아니면 서방 무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와 이제 많은 격차를 벌였죠. 근데 이제 기존의 인식은 러시아가 군사 대국이고 우리는 이제 막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에 있어서 서로 경쟁이 됐죠. 아무리 러시아가 군사 대국이지만 가격이 좀 저렴하고 우리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제 전범국이 됐기 때문에 무기 수출이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러시아 무기를 이제 더 이상 구입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무기에 대한 인식들이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행스럽게도 주가는 그 이전서부터 상승 흐름들을 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월 달부터 이미 상승 흐름을 타고 있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앞으로 우리 고유의 우리 수출 역량으로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뭐 이번에 좀 드러났죠. 비행기와 탱크가 미사일 한 방에 이렇게 툭툭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전쟁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이 이제 도입이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 LIG 넥스원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미사일이라든지 자주포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9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7만 2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K방산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LIG 넥스원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 7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저는 SFA를 좀 선정을 좀 했는데요. 계속해서 OLED 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그 미루고 미루던 OLED TV를 이제 출시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자체 생산일지 아니면 외부 LG 디스플레이 조달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대형 OLED 시장은 확대된다는 것이고 또 뭐 TV가 그 차량 관련돼서의 어떤 디스플레이는 계속해서 고급화되어가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다른 뭐 태블릿 PC라든지 뭐 일반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계속해서 OLED 시장은 좀 확장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 좀 있고요. 거기다가 시장 자체가 지금 뭐랄까요? 그 메타버스라든지 혹은 뭐 V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그 상당히 좀 고화질의 TV라든지 제품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삼성전자 광고하는 TV 보면 UHD가 아니라 QHD를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본다면 디스플레이 시장은 계속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장비, 부품, 뭐 소재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삼성이나 이제 LG가 그동안 좀 지연됐었던 부분들의 투자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장주가 SFA가 좀 되어가고 있고 또 SFA 같은 경우는 약간 디스플레이에 집중되어 있었던 그 매출 비중이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이 한 40%대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저는 뭐 안정적인 실적, 매출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한 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3만 8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모아가신 전략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께서는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되는 SFA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4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차영규 소장님, 이제 3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주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3월 마지막 주가 이제 넘어가면 이제 곧 4월이 이제 되죠.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는 게 3월 달에 있었던 테마주들은 4월로 2월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있었던 대표적인 테마주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 테마주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수혜 업종에 대한 테마주들인데 이런 것들이 연속성을 갖기는 어렵다. 따라서 4월에는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는 이번 한 주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번 주 안으로 테마주들은 일정 부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기조에는 계속해서 우리 항주에 대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 이번 주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4월 들으면
4월 초에 각종 그 경제 지표들이 쏟아지죠, 매달 초에. 네. 그리고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면 1월 1분기 실적이 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슈에서 벗어나서 경제 지표에 따른 상황, 그다음에 1분기 실적에 따른 상황 이런 걸로 이제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3월 달에 이제 마지막 주에서는 테마주 일단 정리가 필요하고 대형주의 분할 매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적들 가이던스가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4월 달에 발표될 1분기 실적 호전주들에 대한 선점을 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3월 이 테마주는 꼭 정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4월부터는 이제 지표 상황, 실적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 가져가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